방송 미션을 이어서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2022년 화제의 제품 뉴엑스의 앰프 아카데미 NGX6를 저희가 그 기본 프리셋들을 한번 네. 쭉 훑어보는 느낌으로 살펴봤는데요. 앰프 모델러 기존에 이제 나와있던 그런 모델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아주 컴팩트한 스톤박스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오 이거 진짜 그 앰프가 연상되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구현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인상적인 사운드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쭉쭉쭉 들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앰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트래킹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트랙을 받아서 한꺼번에 믹스를 해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앰프 모델들을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베리에이션으로 편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자, 바로 템포는 한 100 정도로 하고요. 네. 그냥 드럼 한 마디 찍어서 복사하고 그냥 쿵딱 쿵쿵딱. 알겠습니다. 하시고 코드는 그냥 베이스로 E, D, C. 아, 요걸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팬더 스탠다드가 좀 아쉬워서 네네. 아무래도 지금 녹음하는 상황이니까 하필 제가 오늘 기타를 제 기타를 가져왔어요. 너무 좋죠. 네, 제 네. 기타로 좀 할게요. 좋습니다. 마침 좋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사실 레코딩에서도 발현을 하겠지만 저는 이게 필드에서 그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 같은 제가 만약 얘를 쓴다면 일단 여기 있는 앰프 게인을 보다는 내 페달 보드와 조합으로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보그너 앰프 클린이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네, 앰프 클린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를 보드로 쓰겠다. 쌓아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 좋겠네요. 페달 보드 안에서 끝난다는 거죠. 뭐 일단은 인형 세팅하고 계시는 동안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네. 요즘 공연 문화 추세를 좀 말씀드리면은 뭐 100%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확실히 공연장에 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대 위에 좀 앰프를 좀 안 두려는 상황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막 갔었는데 무대 이제 위에 앰프가 있으면서 생기는 이제 불리함을 요즘에는 뭐 캠퍼라든가 코드 콜텍스 아니면 옥스 같은 장비를 통해서 기타가 다이렉트로 그냥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앰프가 생기면서 오는 그런 뭐 부밍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안에서 무대에서 도는 사운드들을 좀 확실히 좀 많이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기타리스트 뭐 저도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확실히 무대 위에서 드럼 소리 말고 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보컬 마이크로 타고 들어가는 기타 앰프 소리도 없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코러스 마이크도 있을 것이고 뭐 어쨌든 마이킹이 되는 위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무대 위에서 악기 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리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 인이어를 쓰고 최대한 다 라인으로 내보내고 무대 위에는 그러니까 드럼만 딱 이게 보면은 정말 깔끔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 공연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믹스하기도 편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컨트롤을 하기가 너무나 편해지니까. 근데 하지만 무대 위에 앰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리까지 생각을 하면서 믹스를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기타리스트들 보면 뭐 UAD에서도 이제 제품이 나왔지만 페달 보드 위에 그냥 내 앰프를 얹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기타리스트 자체도 일단은 모니터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위험을 좀 많이 그러니까 불안 요소들을 많이 좀 쳐낼 수 있는 거죠. 좋네요. 정말 지금 현장에서 공연을 현업으로 하고 계신 은총 씨가 아주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하기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 항상 앰프로만 모니터를 하시다가 이제 뭐 아니면 아직 인이어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웨지로만 모니터 하신 분들은 처음에 어색할 수 있는데 인이어를 쓰면은 결국에는 못 돌아가요. 인이어만큼 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러려면은 인이어를 쓰는데 뒤에 앰프까지 쓰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붙박이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연주하거나 아니면 딱 그냥 한 자리 포지션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혹시나라도 무빙이 있으시면은 진짜 앰프가 없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위치를 어디 가도 저의 기타 소리는 똑같이 나고 내가 잡아놓은 모든 모니터 밸런스가 똑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많이 그 확실히 그러니까 엔지니어적으로 이제 무대 연출적으로도 봤을 때도 훨씬 유리하고 그런 시대에 좀 발맞춰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앰프 모델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해주셨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이런 장비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에 맞아요.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은총 씨가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우리 여러 가지 그 앰프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사운드 세팅을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네, 보그너 클린으로 할게요.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일단 보그너 클린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보그너 클린으로 일단 세팅을 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이렇게 프리셋을 한번 열어볼까요? 보그너 한번 해볼게요. 보그너 아까 412가 상당히 네. 임팩트가 있었어요. 좋아요. 자, 좋은데 그냥? 그냥 좋죠. 네. 마음에 들어. 좋습니다. 제가 지하로 잠시 사라질게요. 네. 다시 올라왔어요.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한번 가보죠. 네. 뭐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네. 뒤에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뭐 계속 쌓아보죠. 뭐 여기서. 네. 어우 좋네요. 보그너 기반으로 하셨잖아요. 네. 요청이 있습니다. 뭐야? 팬더 트윈 리버브 기반으로 오버드라이브 만져주세요. 그래요? 응. 해줘요. 네. 그럽시다. 원래 톤 들려주세요. 네? 팬더 트윈 리버브 원래 톤. 시게즈 들어가기 전 톤. 네. 원래는 원래 들어보자고요. 자, 요게 이제 드라이톤이죠. 예, 네, 뭐 네. 공간계는 걸려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럼 시계즈 들어가면 아, 이게 좋네요. 이걸 기반으로 보드를 쓰는 거.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메사북이 마크 1. 마크 1입니까? 그렇다면 마크 1 클린을 이용해서 뭘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그럴 거면 렉티파이어로 갈까요? 근데 지금도 이것도 소리 좋은데? 아! 아까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네. 오. 이거는 원래 소리가 뭐예요? 원래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원래 소리가 오, 좋다. 좋아요. 네.
갑니다. 이거 네? 한 트랙 더 받을까요? 네, 더블링 할게요. 네. 그죠? 뭘 해볼까요? 저기 클린톤 뭐 하나만 받아볼게요. 그러면 보그너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이상한 클린톤 할 거라서. 네, 보그너를 기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하하. 좋아요. 가볼게요. 왼쪽 씨가 좋아하는 보그너 기반 사운드입니다. 네. 아우 난리 났네요. 네, 이제 솔로 가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로 날아갑니다. 솔로는 그러면 렉티파이어로 드릴게요. 네. 왠지 그래야 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맞아요. 느낌. 그래도 듀얼 렉티파이어 하면은 나아져요. 오우. 이것도 원래 톤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아, 요 렉티 톤. 가볼게요. 네. 자, 적당히 밸런스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총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순식간에 여섯 트랙을 만든 네? 거의 기본적으로는 이 앰프 아카데미의 기본 피지컬을 이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그 사운드를 뭐 쓰는 것도 당연히 좋겠으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 들어봤으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자, 와. 여기서 솔로만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 기타 솔로만 끄고. 좋아요. MR만 듣는다 생각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드라이브 백킹 좀 더 줄일까요?
드라이브 백킹 좀 더 줄일까요? 네. 아. 자,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솔로 주인공을 일단 빼고 들어보자 했냐면 이게 그러니까 내 보드 위에 올리고 내 모든 보드들과 조합을 하고 녹음을 하든 라이브 현장에 가든 무슨 톤이 좋아야 기본이 될까요? 클린 톤이죠. 그렇죠. 클린 톤이 내가 들었을 때 수준 이상급이 나와줘야지 결국 다음 조합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보그너 아까 클린톤 좋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저는 다른 앰프 안 쓰고 보그너만 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연장 가서 보그너 앰프 세팅해 놓고 지금 대충 쳐봐도 느껴지는 게 이걸로 잽잽이 뭐 클린톤 뭐 아르페지오 해도 다 나올 것 같고 소리가 맞아요. 되게 지금 와 이거는 가성비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딴 걸 하나도 안 써도 그러니까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에 꽂혔어. 보그너 앰프 헤드만 모델러로 25만원에 가져간다면 그것도 되게 땡큐인 가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그 물론 녹음 때는 좀 다채롭게 뭐 그 쓰고 싶겠지만 근데 보통 대부분 다 기타리스트들도 어떠한 특이한 장르가 아니라면 보통의 이제 뭐 발라드는 발라드 그쵸? 세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앰프 EQ잉을 할 수 있으니까 보그너로 맞춰놓고 좀 조절하고 아 이거는 좀 약간 날선 것 같은데 좀 하이를 깎아서 좀 부드럽게 만들까 하고 살짝 만져서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와 저는 이거 저 보드 위에 올릴 것 같아요. 네 진짜 보드 위에 올릴 만한 보그너 하나 때문만이라도 네. 근데 이거는 뭐 은총 씨 취향인 거고 다른 분들은 보그너만큼 팬더도 좋고 맞아요. 뭐 메사부기도 좋고 이랬다 그러면 진짜 완전히 대박인 아이템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클린톤이 일단은 성공을 했고 클린톤이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세팅은 충분하겠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아포지가 저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훨씬 더 좋은 인터페이스를 받을 수 있고 공연장에서 또 훨씬 더 좋은 이제 콘솔에다가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가잖아요. 얘는 그냥 됩니다. 얘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나오는 거면은 얘 일 잘하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일을 그리고 얘가 지금 25만원밖에 24만 9천원인데 그 25만원 돈이잖아요. 25만원 이퀄리티 나온다고? 저는 이거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예전에 그 나왔었던 되게 충격적이었던 그 가성비의 모델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바디레즈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어쿠스틱 기타에 그거 맞아요. 봤을 때는 약간 비슷한 느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프로로 일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고 그렇다 보면 너무 싼 걸 봤을 때 불안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의 이런 고가의 장비에 괜히 얘 겸상시켰다가 다른 애까지 끌어내리는 맞아. 역할을 발목 잡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고 나면 맞아요. 진짜 그렇단 말이죠. 내가 기껏 좋은 장비들 세팅해놨는데 진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런 거 덜컥 사다 놨는데 나머지까지 다 하향 평준화 시켜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딴 거 다 좋게 해놨는데 케이블이 너무 안 좋았어. 딴 거 다 좋은데 뭔가 막 뭐 스피커 하나 뭐 인터페이스 하나 이런 게 안 좋았을 때 그 나타나는 그 부작용들을 우리가 알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저렴한 모델들은 안 올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 불안하다고. 불안한 거죠. 근데 얘를 들어보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과로 지금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트래킹으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중에 여섯 개 중에 취향 하나 맞는 앰프에 클린톤만 기본 피지컬로 놓고 쓰더라도 아까운 가격이 아닌데 만약 여러분들이 취향이 맞아서 여섯 개가 다 마음에 든다 이러면 이거는 뭐 그 취향에 따라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성비의 악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얘를 붙잡고 뭐 하루 이틀 한 달을 쓴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썼는데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여러분 싼 게 비지떡 아니에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기 몸값에 비해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앰프 헤드랑 캐비넷까지 시뮬레이팅 된 애들 중에 비싸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자기 돈값 못하는 애도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 25만원에 이 정도면 전 진짜 구매할 의상이 있습니다. 구매할 의향이 있고 이거를 무대에 과감히 올릴 것 같아요. 이거는 불안함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쓰는 좋은 클린톤 하나 딱 잡아놓고
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드라이브 페달 두 개, 나머지 뭐 이런 거 공간기가 제가 해서 쓰면 되는 그냥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예 위치 자체도 이제 이 아이가 딱 있을 수 있게, 지금은 진짜 앰프에 페달 보드를 두는 세팅으로 갔죠. 이제 페달 보드가 다 끝나고 이제 갔는데, 보드를 짜게 된다면 중앙에 둬가지고 앰프 뒷단에는 이제 공간계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훨씬 더 공간계도 잘 활용하고 여기 있는 앰프 게인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만약에 실제로 나중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꼭 한번 인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진짜로 많은 그 우리 구독자 분들이 아 이건 진짜 은총 씨가 실제로 사용한다라는 데서 또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정말 구매를 하게 되신다면은 꼭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네. 네. 뉴엑스의 앰프 아카데미 NGS6, 오늘 아주 놀라운 가성비의 굉장한 앰프 모델러를 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써도 크게 아깝지 않은 가격, 25만원의 명기 NGS6 같이 보셨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완전 말도 안 되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빨리 구매하셔가지고 즐겁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